반갑습니다. 화초맘집에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벌써 11월이네요. 11월에도 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원에 들렀다가 노란 개발선인장이 있어서 얼른 데리고 왔답니다. 노란 선인장이 잘안 보였는데 정말 오랜만에 우연히 하원에 들렀는데 이게 노란 게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지금 요거를 데리고 왔답니다. 정말 흰색과 비교해도 노랗죠? 너무너무 반가웠답니다. 노란 개발 선인장에 꽃봉오리 달린 거 제가 분갈이에서 또 좋은 분께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요 분갈이 용토고 요거는 아주 작은 소림 마사돌입니다. 요 소림 마사랑 분갈이 용토를 반반씩 이렇게 섞어줍니다. 섞어주고요. 저는 뭐 계란, 귤, 바나나 껍질 말린 거를 이렇게 넣어주니까 개발 선인장이 굉장히 건강하게 잘 자라더라고요. 요걸 넣어주고요. 또 해충을 없애는 계피가루를 조금 넣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잘 섞어서 이제 분갈이를 할 겁니다. 노란 가재발 선인장입니다. 이거 노란 가재발 선인장인데요. 이게 줄기 끝부분이 이렇게 노랗게 되어 있어요. 노란 빛깔이니까 이렇게 노랗게 되나 봐요. 정말 신기해요. 요거를 이제 분갈이 합니다. 분갈이에서 보내드리려고요. 그분이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많이 힘드셨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제 영상을 보시고 힐링이 되셔서 목기린 선인장도 구입하셔가지고 베란다에서 날마다 행복하게 지내신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아주 귀한 약초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거 다이소에서 산 플라스틱 화분입니다. 초보분들은 꼭 플라스틱 화분에 분갈이 하시면 정말 좋답니다. 굵은 마사도를 조금 넉넉하게 깔아주면 좋아요. 개발 선인장들은 물 빠짐을 항상 좋게 분갈이를 해야 됩니다. 꽃봉오리가 요게 달린 거니까 조심해서 포토에서 뽑아서 이렇게 이렇게 볼게요. 요거를 뿌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만 뿌리를 건들지 않고 조금만 이렇게 털어주고요. 이렇게 뿌리가 정말 여기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봄부터 이렇게 자랐으면 얘들이 뿌리를 건들지 않는 게 좋아요. 지금 얘들은 선인장이기 때문에 겨울철 날씨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야생화들은 이렇게 뿌리를 반을 뚝 잘라서 심어줘도 잘 적응을 하는데 얘는 겨울에 꽃이 피는 개발이라서 가재발이라서 이렇게 조심해서 이렇게 심어줘야 됩니다. 여기 제가 배합토 만든 거 이렇게 잘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저기 화분에서 봄부터 가을까지 이렇게 하원에서 자랐으면 굉장히 꽃을 피우려면 그 화분이 조금 작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금 큰 화분으로 이렇게 옮겨서 영양 배합토를 이렇게 넣어주면 꽃을 피우고도 훨씬 또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합토를 골고루 넣어줍니다. 배합토를 조심조심해서 넣어주고요. 꼭꼭꼭 눌러주고요. 이렇게 눌러주고요. 여기 이제 조금 굵은 마사도를 중립 마사도를 이렇게 또 위에 올려주면 그 지지대 역할도 하고요. 수분도 좀 잡아줍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정말 좋답니다. 여름에는 또 수분을 또 잡아주고요. 얘들은 또물 마름이 또 빨리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운 여름에는 또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정말 좋답니다. 이렇게 마사도를 해주고 이렇게 꼭꼭꼭 눌러줍니다. 요거 다이소에서 산 플라스틱 화분입니다. 2,000원짜리. 굉장히 좋아요. 초보분들은 꼭 요거 플라스틱 화분에 심어주면 정말 좋답니다. 화분이 차갑지도 않고 너무 좋아요. 화분이 조금 말라 있어서 요게 이제 물을 이제 한컵 정도만 이렇게 목만 축인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부어줄 겁니다. 얘가 또 택배로 가야 되고 하니까 차가운 온도에서는 또 축축하면 물웅병이 올 수도 있으니까 물을 조금만 이렇게 넣어줍니다. 따뜻한 온도에서는 이제 물을 듬뿍 주어도 되는데 지금은 여기 한 컵만 이렇게 살짝 부어줍니다. 항상 따뜻한 온도에서 20도 이상 되는 온도에서 이렇게 꽃을 피워야 하니까 그때는 물을 따뜻한 온도에서 주어야 됩니다. 요거 가재발 선인장 요거를 10월 한 12일쯤에 얘를 사가 왔어요. 우리 언니가 사 왔는데 제가 요거를 분갈이를 해 주었답니다. 그냥 살짝 뿌리를 건들지 않고 아주 대품입니다. 근데 여기 사기 화분이 해 주었거든요. 화분이 플라스틱이 없어서 여기다가 해 주고 언니네 거실에 이제 햇빛 뜨는 창가에 두라고 했는데 요즘 날씨가 기온차가 많이 심하죠. 그래서 베란다 문을 많이 열어두었나 봐요. 그랬더니 얘가 물을 한번 주고 났는데 물 빠짐이 빨리 안 되고 화분이 차갑고 하니까 얘가 하나가 이제 물웅병이 왔어요. 한 뿌리가.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가져와서 저희 집에서 이제 꽃을 피워서 보내기로 하기로 하고 얘를 이제 분갈이를 또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 화분은 정말 이게 차가운 성분이라서 굉장히 온도에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하원에서 오는 거는 이렇게 꼭 플라스틱 화분에 초보분들은 해주시면 정말 좋아요. 요거 물웅병 온 거는 따로 이제 말려서 또 이렇게 삽목할 겁니다. 이거는 정말 큰 대품입니다. 이거 하원에서 새순을 얘들은 따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꽃봉오리도 아직 물지는 않았는데 지금 살짝 꽃봉오리가 나올락 말락 보이더라고요. 보일락 말락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따뜻한 온도에 두고 꽃을 피워서 한번 또 다음 영상에 올려볼게요. 얘들은 하원에서 온 것은 꼭 하우스 온도랑 똑같이 온도를 맞춰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물웅병도 오지 않고 꽃을 잘 피울 수 있답니다. 요거 삽목도 여기 플라스틱 구멍을 뚫어서 요거를
여기다가 삽목을 할 겁니다. 한 2, 3일 정도 말린 겁니다. 무름병 온 것은 꼭 2, 3일 정도 말려서 하면 좋답니다. 여기다가 굵은 마사도를 살짝만 깔아주고요. 삽목하는 거는 조금 낮은 플라스틱 분에다가 하면 정말 좋아요. 위쪽으로도 통풍이 잘 돼야 되거든요. 개발선인장들은 저기 무름병이 잘 오기 때문에 통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분에 흙이 빨리 마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분갈이 용토에다가 소립 마사돌 요거를 반을 이렇게 섞었어요. 이렇게 섞어서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해줄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담아주고요. 이렇게 가득 담아서 이렇게 요거는 이제 너무 기니까 조금씩 짧게 좀 잘라서 이렇게 해줄 겁니다. 무름병이 온 것들은 아주 이게 조금 약하더라고요. 요런 게좀 싱싱해 보여서 제가 못기린에도 접목을 해보았는데 하나도 성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름병이 온 것은 조금 짧게 해서 이렇게 삽목을 해줍니다. 요거는 좀 짧게 잘라서 이렇게 심어줄 겁니다. 생장점이 다치지 않게 잘 잘라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심어주고요. 개발 줄기 3분의 2가 묻히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너무 반만 하면 또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3분의 2를 묻히게 심어주고요. 이렇게 화분이 조금 낮고 얇으니까 물 빠짐이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이거 굵은 마사도를 또 이렇게 쭉쭉 뿌려주면 지지대 역할도 하고 수분도 요거 좀 잡아줍니다. 이렇게 쭉쭉쭉 뿌려주고 그리고 날마다 따뜻한 온도에서 이렇게 물 스프레이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는 부산 노포동에서 가까운 미래 화훼 단지입니다. 개발 택배는 안 됩니다. 꽃들이 너무 예쁘게 피어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이거는 옛날 개발이고요. 이것도 꽃이 활짝 피어서 너무 예쁘죠. 빨간색 가재발 선인장입니다. 따뜻한 온도에서 줄기를 다 따주니까 얘들이 일찍 꽃을 피우네요. 저희 집 거는 이제 꽃봉오리가 매칠락 말락 합니다. 내내 건강들 하시고 행복한 날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